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휩쓴시킨 수많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일 즐겁게 보는 거울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바라보므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때묻은 모습, 흐트러진 모습은 거울 자체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추어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지은 모습, 불의한 모습, 추악한 모습, 부림받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선언할 뿐 조금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물로 씻거나 혹은 성령 수술을 하여 고치는 것처럼 더러워진 우리 내적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면 남루한 옷에 흉한 몰골을 한 탕자가 등을 보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연민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넓게 펴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집니다. 바로 옆에는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 색 외투를 입고 수염을 기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두 손을 마주잡은 채 허리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신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작가 수잔 헤르츠는 바로 이 큰아들에게 제2의 탕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신학자 사이먼 키스트메이커는 큰아들은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큰아들은 율법의 눈으로 동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화 되어버려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과 같은 율법의 눈으로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눈과 은혜의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의 상속을 달라고 강요해서 그를 받아서 청산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한 후에 기근이 와서 살 수 없게 되며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어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몸은 벌거벗고 병든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겨온 형은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눈으로 그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나쁜 놈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놈을 아버지가 집에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아버지를 평론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아들과 함께 잔치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면 15장 32절에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받아들이고 즐거워함이 마땅하다. 비록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자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워버렸으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이 아들은 잃은 아들이 있는데 도로 찾아왔고 죽은 아들인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맏아들과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이 탕자가 돌아온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용서와 사랑으로 품에 품어주고 기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마다들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을 위한 것이요 은혜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심판할 따름이지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른 새벽에 수많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부사, 율법주의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 동댕이 쳤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붉게 충혈되고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신발도 벗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부사들은 손에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은 이 여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물 쓰기 시작했어요. 물 썼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나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적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계속해서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부사들이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이까? 율법대로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큰 자부터 적은 자까지 눈을 맞추어 보시고 난 다음 틀림없이 예수님이 손가락을 기록한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당신네들 중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고 난 다음 허리를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적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써내려가니까 예수님 어깨너머로 손가락이 적는 죄가 자기들께 해당되니 가슴이 들컹했습니다. 율법 앞에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다 돌멩이를 놓아버리고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정죄하는 자에게 주님이 율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율법을 적어놓고 너희들 중에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고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보니 돌멩이만 흩어져 있고 한 사람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휘둥그러진 눈을 가지고 주님,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부사들은 율법으로서 이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여자를 건져낼 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재생의 기회를 주시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인이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으니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삶을 기록했다고 하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 첫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천사는 당신의 악한 행동들을
빽빽하게 여기에 적어놓았었습니다. 시인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사는 당신이 했던 사악한 말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니 더 빽빽했습니다. 천사는 이것은 당신이 했던 악한 생각들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장을 넘길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넘기는데 보니까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놀란 그에게 천사는 이것이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인은 자신이 변명할 수 없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찬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앞에 서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천지 율법 중에서 있으면 율법은 우리를 빨가벗기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도 받아서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에 숯구멍을 잔뜩 칠해놓고도 내 얼굴이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얼굴이 먹이 묻었다, 숯구멍이 묻었다 해도 안 믿습니다. 거울을 비추어줘서 직접 보여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의롭고 죄없고 깨끗하고 담대하다고 큰소리 치나 율법의 거울을 비추어주면은 율법에 비친 자기 모습은 처참한 죄인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거울인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며. 이미 죄는 있는데 계명이 들어와서 비춰보니 죄가 더 심하고 무섭게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수양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호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병이 너무 중하면 약으로도 소용이 없고 수술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수양과 도덕으로나 의로운 행위로나 고행으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매일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인데 이 세상의 죄악을 해치고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가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라. 네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척도로서 너도 정죄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로 12절에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면 산다. 율법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지. 오직 우리가 용서와 의로움을 받을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천지 어느 곳에 봐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어린아이의 선생과 같습니다. 율법 하에서 보니 완전히 죄인이요 또 죄인이요 또 죄인이요 또 무서운 죄인인데 살 길이 없습니다. 손발은 묶이고 입은 다 막고 이제 눈도 캄캄하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직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려서 다 용서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많은 죄가 다 청산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 하에서 정죄를 당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잘난 대하고 뛰어내리는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의 입을 막고 손이 발이 다 묶여지고 절망적인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용서해주고 의롭게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얻어맞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1895년 독일의 렌트겐이 엑스선을 발견한 후 인류는 병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 엑스레이로 찍으면 다 나타납니다. 결핵이나 기타 장기에 관련된 질병의 많은 부분이 엑스레이 촬영으로 밝혀져서 의사들이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하고 고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엑스레이로 얼굴 속에 못이 박힌 사람, 뱃속에 수술 가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나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엑스레이가 촥 비치면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납니다. 쓸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를 씻어주고 입혀주고 의롭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율법에 쫓긴 우리는 별 도리 없이 십자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뛰어갈 도리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값싸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 그런 값싼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너무 값이 비싸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해를 여러분 값주고 비추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돈 주고 햇빛을 비추어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자가 없습니다. 햇빛 안 비추면 농사도 못 짓고 동식물도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도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받아들일 따름인 것입니다. 공짜로 받아들여요. 햇빛을 공짜로 받아들이면서 고맙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지. 오늘 여러분 이제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4분 만에 다 죽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에 돈 내고 숨 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돈 내고 숨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기는 너무나 귀하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공짜로 숨쉬죠. 공짜. 믿어먹어 공짜로. 부모의 사랑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며 손발이 닿을도록 수고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은 공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율법 아래서 지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고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주셨으니 그 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주보다 그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은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 제1의 강철왕 카네기는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 값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받고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타야 될 우리들이 단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처를 받고 무죄 백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런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박 대박에도 이런 대박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벌받지 않고 용서받는 일이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했는데 우리 개인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 하와 이후 강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죽으셨지만은 그 죄를 갚고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계십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어요. 죽어도 우리 죄를 다 못 갚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도 여력이 있어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조 시대에 날아돈 천냥을 먹으면 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아돈 천냥을 먹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 빚을 갚으면 도로 나올 수가 있고 빚을 못 갚으면 목배임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거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천냥빚을 갚았구나. 그래서 살아났구나. 만일 길거리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지면 천냥빚을 못 갚고 감옥에서 목이 날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고 영혼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감옥에서 도로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여력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로 감옥문을 열고 부활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 감옥에는 공자도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석가모니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왔습니다. 맹자도 못 나왔습니다. 마음의 뜻도 못 나왔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년군자여 우리에게 좋은 진리를 가르쳤지만은 죄는 갚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가고 못 나왔으니 죄의 빚을 못 갚았지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 속에 들어갔으나 사흘 만에 남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만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홍수를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얼마나 홍수가 났는지 아주 두렵고 몸서리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여러분 큰 우산 밑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비가 쏟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산 밑에 들어가면 심판의 비 한 방울도 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산 밖에 있으면 노박 심판의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비는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그런 인간적인 행동의 잣대로 죄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용서와 의로움을 입고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 때 일입니다. 황제는 병사 복장을 하고 진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깊어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막사, 저 막사를 기웃기웃하고 있었습니다. 한 막사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막사는 평소에 황제가 친하게 지내던 장교의 아들의 막사로 그 군의 재정을 담당한 막대한 책임을 진 장교였었습니다. 황제는 반가운 마음에 막사 틈을 들여다보니 그 병사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고 옆에는 장정한 권총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까 책상 위에는 장부가 펼쳐 있고 맨 아래 이 큰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제는 금방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착실하고 좋은 병사였는데 도박에 빠졌어. 점점 빚을 지니까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을 하고 나중엔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권총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증에 이르러서 자살할 요량으로 권총을 책상 위에 놓고 머리를 양팔 사이에 묻고 지난 날을 뉘우치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니콜라스 1세는 병사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펜을 들어 장부의 메모 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갚았노라 니콜라스 1세. 일개 병사로서는 군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으므로 자살하든지 군법회의에 돌아가서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 황제가 그 빚 밑에 니콜라스 황제가 이 빚을 갚았노라. 그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별천지가 왔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파멸은 영원한 자유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눈을 비비고 또 비비고 보아도 사실 그 사인은 니콜라스 1세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의로움도 다 소진해버리고 거룩함도 다 써먹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몸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저주로 꽉 들어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가 되었죠.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 하늘의 황제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 밑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다 갚았노라. 주님이 보혈로 죄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았다고 선언해버렸으므로 우리는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거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되어서 눈이 휘둥그러지고 입이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훌륭한 행위를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선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니라. 이 세상에 옷을 한 벌 사도 값을 지불해야 돼. 서산에 가서 칼치 한 마리 사 먹으려도 값을 지불해야 돼. 돌개 한 마리를 찢어 먹으려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당은 값없이 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사무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날이 오면은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 일생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하이오 주의 한 도시에서 67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85%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인생을 삶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 이외 모든 것은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이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에마로 기한 박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일곱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분한다. 둘째, 율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하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셋째, 율법은 죄의 빚을 갚으라 하지만 은혜는 이미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한다. 넷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다섯째, 율법은 돌에 새겼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했다. 여섯째, 율법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일곱째, 율법은 복종을 강요하지만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준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데 반해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때 율법주의자인 형님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 가진한 이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놈을 위해서 환영 만찬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어느 도단입니다. 안 됩니다. 이놈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다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 과거는 다 과거로 용서해주고 내 품에 안아서 이 아들을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여서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소망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뒤집어놓고 파헤쳐놓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들어가야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숯구멍같이 검고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 다 갚았다. 내가 다 내 보혈로 청산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오너라. 이런 가운데서 길을 찾아오너라.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은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 밖으로 나가면 율법의 심판에 잡히게 됩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모두 다 율법의 심판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용서와 의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의 울타리인 주 예수님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넉넉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거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율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율법하에 태어나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 청산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웬 말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너무나 크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지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